전별 백석. 아까 눈과 요 전별과 좋았습니다. 백석. 백석을 한자를 한번 백석을 찾아봤더니 요런 백석은 시인이라고 나오고 요렇게 쓴 백석자는 얼굴빛이 희고 생김새가 빼어남이라는 뜻이라고 사전에. 그래서 이 백석은 이 사전을 못 봤겠지만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우등불이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땅속에 구덩이 파고 불빛이 노출되지 않게 이용하던 난로불.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처녀는 왜 산에다 우등불을 놨지? 그랬는데 화톡불의 북한 말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모닥불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잎사귀나 건불 따위를 모아놓고 피는 불, 모닥불의 다른 이름이다. 우등불이, 몽당불이라고도 하고 모덕불이라고도 했는데 모덕불이 모음 조화에서 양성 모음끼리 모닥불이라고 됐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서 옮겨 적었습니다. 백석의 모닥불. 전별. 어제는 남쪽 집 처자의 시집 가는 길. 산이 아마 밭머리에 발에 보았더니 보냈더니 아마 밭 밭머리에서 발에 보냈더니 오늘은 동쪽 집 처자가 시집 가는 길. 산 아래 감자 밭둑에 발에 보내누나. 햇볕은 따사롭고 바람 고요롭고 쨍쨍 황이래. 이골짝 저골짝 진달래 삼 살구꽃은 꽃고 이 숲속 저 숲속 메뚜기 뻐꾸기 메비둘기 새소리 구성지고 동쪽 집 처자는 높은 산을 며칠이라도 넘어 먼먼 보천 땅으로 간다는데 보천 땅은 뒷제 위에서도 백두산이 보인다는 곳. 사람들 동쪽 집 처자를 바라에 보낸다. 먼 밭, 가까운 밭에 옹기종기 일어서서 호미들어 가래들어 그의 앞날을 축복한다. 말하자면 이 어린 처자는 그들의 전우다. 전우의 앞날이 빛나기를 빈다. 이게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한 뭐 전투 막 이런 말을 썼으니까. 전의 앞날이 빛나기를 빈다. 하루에 감자밭 1,000평을 매제끼는 솜씨. 이 솜씨 칭찬하는 마음도 이 축복에 따르고 추운 날산 위에 우등불을 잘도 놓던 마음씨. 이 마음씨 감사하는 마음도 이 축복에 따르누나. 동쪽 집 처자는 산길을 굽이굽이 뒤를 돌아보며 돌아보며 발길 무거이 간다. 가지가지 산천의 정이 사람들의 사랑이 별리에 쓴 눈물을 삼키게 하며 그 작은 붉은 마음 받쳐온 싸움의 터. 저 골짜기 발전소가 이 비탈의 작잠장에 다하지 못한 충성을 붙들어 놓지 않음에 동쪽 집 처자는 고개를 넘어 사라진다. 그러나 그 깔깔대는 웃음소리 허공에 들리누나. 그러나 그 흘린 땀 냄새 땅 위에 풍기누나. 어제는 남쪽 집 처자를 산 위에, 오늘은 동쪽 집 처자를 산 아래. 말하자면 이 어린 전우들을 딴 전지로 보내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 일이니, 그러나 얼마나 즐겁고 맛쁜 일인가, 그러나 얼마나 거룩하고 숭엄한 일인가.